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세요? 네, 이번에는 농업 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조정이 많았는데 언젠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. 네, 저는 이제 작황 쪽이 계속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시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나일강이 마르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운송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뭐 가뭄이라든지 홍수, 이 라니냐 효과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기후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전쟁에 대한 이런 여파로 사실 생산량이 이번에 뭐 거의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수확기 때 만약에 이런 생산량이 급감을 하는 기조가 나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작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수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이제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. 이미 뭐 3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50개가 넘는 품목들이 수출 금지라든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자국에서 먹는 쪽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생산량이 급감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기 시작을 할 때는 강력한 또 이 자기 보호 무역주의가 또 발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기후 변화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향후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주가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뭐 식량 전 세계 식량 곡물 지수를 보시면 6월 보시면 굉장히 좀 또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.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씩 눌린 것들은 사실입니다만 해당 부분에서 계속 식물 가격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 농업 관련된 종목군들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관련 종목, 관련 섹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농업 관련주가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물려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정학적 이슈는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. 강이 마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. 그렇다면 종목은 좀 어떤 걸 보면 되겠습니까? 네, 저는 이제 신성홀딩스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.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을 수입을 해서 이제 물량을 가지고 이제 각국에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. 이쪽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. 아무래도 뭐 국가라든지 이런 기업들과의 우호적인 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관련된 부분에서 미리 이제 가격을 선물처럼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벽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회사인데. 이전에 이런 농물, 곡물 테마가 급등이 나올 때 신성홀딩스가 대장격으로 좀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던 이유도 이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됐습니다. 그래서 해당 부분이 같은 이슈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수익성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크게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쌀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에서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지홀딩스와 신성홀딩스가 이제 주력적으로 또 사업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또 8.15 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쌀 관련된 부분에 이제 또 대북 쪽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들도 얘기들이 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행 업체로서 충분히 또 주가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미 과점적인 시장 안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전에도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지가 부각이 됐다라고 관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또 전거래일에 고려산업을 필두로 또 주가에 좀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분명히 또 곡물 테마에서 움직이게 되면 뭐 한일사료라든지 고려산업들이 좀 치고 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순환매가 분명 돌 것이고 이제 저가 부분에서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좀 거래량 동반 이후에 약간의 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턴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. 가격대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을 보신다면 만원까지 분할 매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차적인 목표가는 15,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거의 50% 정도 상당을 열어놓는 건데 사실 조금 더 중장기로 본다면 전고점 이상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손절라인은 대신에 9,000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 주가의
이런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9,000원 라인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만원대 이탈이 되고 9,000원까지 좀 무너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. 네, 신성 홀딩스가 그중 안에서는 또 대장주이고 현재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만원대까지 여전히 매수 권역이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 목표가는 15,000원으로 보신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